시간이 이번에는 The Better 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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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 탈환을 꿈꾸는 대한민국 최고의 시크한 아이돌이 OBS를 찾았습니다. 소녀 팬들은 물론 누나들까지 열광시키는 다섯 명의 멋진 남자 엠블랙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엠블랙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근데 오늘 네 분밖에 안 오셨어요. 네. 그 저희 컴백 무대 때 네.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안 쓰는 근육 갑자기 써가지고 놀랐어요. 잠깐 더 잘 보여드리려고 바꿨다가 네. 예, 좀 이게 살짝 다쳐가지고 예, 지금 요양 중입니다. 다음번에는 다섯 분 다 뵙기를 바라고 네. 전쟁이야로 멋진 모습으로 돌아왔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후속곡을 발표하셨더라고요. 네, 런. 네 분이 이렇게 네. 뭔가 좀 퍼포먼스 하는 거 하나만 좀 보여주시면 저희가 즐겁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그 후렴구에 들어가는 춤인데요. 네. 엠블랙의 매력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엠블랙에 대해서 집중 탐구 들어갑니다. 엠블랙이 궁금다. 저희가 보기에는 뭐 네 분 또 다섯 분 활동하신 거 보면은 다 잘 어울리고 또 남자들만의 끈끈한 우정도 느껴지는데 혹시 두 분만 계시면 좀 어색하다라는 멤버도 있을까요? 라고 여기 중간에 보면 질문이 나와 있거든요. 처음에 저 질문을 받았을 때는 네. 미르군하고 준군이었어요. 사실 멤버들 사이에서도 뭔가 어색해 보인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네. 요즘에는 그다 없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네, 다 잘 어울리고 네. 오늘 준영이 귀까지 뚫어져가지고 귀 뚫어졌어요. 귀 뚫어진 남자 귀 뚫는 걸 좀 잘하거든요. 맞춤기 다 들어드립니다. 아플 줄 알고 이러고 있었는데 그냥 툭 들리더라고요. 위험합니다. 기술적이에요. 아, 저 진짜 기술자예요. 아.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안 뚫린 사람은 좀 힘든데요. 아. 뚫었다가 몇 년 지난 막힌 사람한테는 구멍만 이렇게 찾은 다음에 후배요. 귀 다 들어드립니다. 오세요. 아, 여가 시간에 뭐 하세요, 그럼? 라면 먹고, TV 보고. 엄마랑 대화하고. 엄마랑 대화하고. 네. 집을 되게 사랑해요. 근데 저희는 정말 영화 보거나, 그냥 쇼핑하거나, 밥 먹거나. 저희가 술을 안 먹어요. 아, 네 분 다 술을 못 드세요? 네. 저는 좀 자주 먹거든요. 술을 고래해요. 주량은 어느 정도? 한 캔 먹고 취해요. 와, 효율적이네. 아, 근데 그게 진짜 달라요. 술집에서 잘 드시는 분들도 집에 가서 누워서 한 캔 마셔보세요. 진짜 그냥 가요. 그게 보드카 원액 한 캔이거든요. 네. 아니 진짜 그냥 맥주 일반 맥주 있잖아요. 잠이 안 와가지고 그거 먹거든요. 네. 그러니까 누워서 먹었나면 일어나면은 취해 있더라고요. 영화 보면서 그냥 빨대 꽂고 이렇게 쪽쪽쪽쪽 이렇게 먹으면 아 빨대로. 네. 아니 그게 아니라 네. 이미지 관리 좀 해봐요. 아 근데 잠이 안 와서 누워서 맥주를 빨대 공기하면서 잔다. 아 그리고 여가 내 생활이니까 숙면을 위해서 네. 네, 먹고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준희 씨가 골라보실까요? 제가 직접 드릴게요. 엠블랙 이준님, 요즘 대세 중에 대세. 그 매력은 어디서 나오나요? 제가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탓인 것 같아요. 네. 막 그런 문화생활도 많이 즐겨하고 영화도 많이 보고 어머니랑 대화를 좀 자주 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지식을 많이 얻습니다. 근데 실제로 뭐 IQ가 낮네, 무식하네, 뭐 이런 얘기 이제 농담처럼 하는데 그렇진 않잖아요. 사실 수학을 못해요. 아. 수학적인 그런 계산하는 걸 그런 능력은 솔직히 떨어지거든요. 네. 근데 다른 능력은 보통 사람보다 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요즘 신세대들이잖아요. 제 신세대니까 발음이 세 가지고 네. 약간 어버버해 보일 수 있는데 네. 저는 뭐 제가 모자란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네. 한 번도. 정말 무식하지가 않아요. 사실 굉장히 똑똑하지도 않아서 내가 웃는 게 아니야. 또 내가 걷는 게 아니야. 유우가 생각하는 아이돌 중 보컬 라인 라이벌이 있다면 많은 분들이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갖고 계시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빅뱅의 태양 씨가 네, 굉장히 보컬로서 뛰어나다고 생각이 들어요. 빅뱅의 노래 중에 좋아하시는 거 있으세요? 그 태양 씨 노래 중에 그 Where Are You At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첫눈에 마치 나를 아는 듯한 너의 낯익은 미소에 마주쳤을 때 내 발걸음도 멈췄어. 아, 감미롭다. 그렇습니다. 네. 진짜 보는 사람들 또 다르니까 이게 되게 아니 좋아 이 감미롭게 되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준희 씨가 하면 어떨까요? 그 노래가? 저 이 노래 잘 못하는데. 네? 어떻게 하지? 할까요? 네. 아 나 이거 한 번도 안 불러봤는데 듣기밖에 안 해봤는데. 아. 첫눈에 마치 나를 아는 듯한 너의 마치 가서 뭐지? 지금 미소에 너의 지금 미소에 마주쳤을 때 내 발걸음도 멈췄어, baby. 아 나 안 불러봐가지고 아. 이렇게 두 분의 노래를 듣는 동안에 미르 씨도 질문 골랐나요? 이 질문. 작가의 생각 없어? 앞으로 책을 많이 읽고 한번 글을 한번 써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요즘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책을 정말 빨리 읽을 때는 하루에 한 권도 읽고 그러거든요. 얼마 전에 이제 곡 작업할 때 야 정말 너 책 많이 읽으니까 사실적인 표현으로 한번 가사를 써봐라 해서 레파트를 맡기면서 가사를 쓰게 했어요. 가사 중에 이제 아 정말 너 없이는 내가 막막하다 이런 가사가 있었는데 막막하다가 아, 나... 이 막막을 적는 거예요. 막막하라. 난 가사를 보고 눈이 이게 뭘 말하는 거지? 막막 너 없이 막막 물어봤더니 이제 그게 막막하다 정말 막막해 이런 표현인데 그걸 이제 바른 나 소리 나는 대로 네, 막막하다를 그러니까 아마 그 쓰기 편하려고. 아니 감독님은 지웅이 그때 웃지 않고 진지하게 가르쳐줬어. 진지하게 미라 이거는 막막이 아니고 그건 눈이고 막막이야. 아 진짜요? 되게 감동받았어요. 웃지 않고 네, 사랑하는 동생이라고. 한 분은 읽기 어려워하시고 한 분은 쓰기 어려워하시고 다 같이 공부를 좀 하시고 하다 보면 이런저런 일이 있더라고요. 이번에는 이 아름다운 청년들의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일명 엠블랙의 뇌구조. 천둥씨의 뇌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멤버들이 생각하는 천둥씨의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비 제일 큰 데다 붙여주세요. 또 가수 생활을 하면서 거짓말 안 못해서 모든 일이 다 비 선배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은이 형, 네, 비 선배님 정말 추운 날씨에 고생 많으실 것 같아요. 정말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나중에 밥 사주세요, 저희. 맞아요, 좋아. 또 출제. 아, 그쵸. 아, 왜냐면 네. 그 복근이 네 정말 멋있더라고요. 네. 사진으로 봤더니 한번 보고 싶은데. 화보를 찍었어요. 네, 그거 봤어요. 되게 바쁘셨나 봐요. 네. 근데 배꼽이 굉장히 위에 있다고 그 팬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제가 봐도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근데 네. 사실 배꼽이 위에 있지 않거든요. 아, 그럼 확인해 볼까요? 다음은 미르 씨의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들이 가득할까요? 대머리. 대머리. 애교. 연기 욕심. 공짜. 어쩜기. 아, 왜 그래, 진짜. 최악이다. 대머리인데 공짜 좋아하고 어쩜인데 발냄새 심한데 애교는 많아. 연기 욕심까지 있어. 공짜를 좋아하다 보니까 대머리가 되고 있어요. 네. 근데. 어깨가 좁아서 애교가 넘쳐요. 굉장히 귀엽잖아요, 어깨 좁아서. 발냄새가 좋아요, 되게. 네, 좋아요. 보통 발냄새는 막 청국장 냄새를 생각하시잖아요. 라일락 향이. 굉장히. 근데 징그럽다. 아, 진짜 징그럽다, 갑자기. 발에서 되게 좋은 향기가 나요. 어조비 애교를 한번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마지막으로 연기 욕심 얘기 한 번만 더 해보죠. 달콤한 인생 대사 되게 잘하고 이병헌 선배님께서 마지막에 하시는 네. 대사 시키지 않았는데 근데 했어. 아 감독님들이 보고 계실지도 몰라가지고 레디 액션 말해봐요. 7년 동안 당신 밑에서 개처럼 일해온 날 말 좀 해봐요. 말해봐요. 7년 동안 개처럼 말해봐요.
아니 사실 말해봐요. 왜 방정만 말해봐요. 그 이명호 선배님께서 나오셔서 말해봐요. 7년 동안 방정 맞지 않은데 말해봐요. 아 그게 말을 해보라고요. 아, 무슨 대감기 하는 것처럼 자꾸 어디 한번 말해봐요. 말해봐요. 7년 동안 말해봐요. 7년 동안 말해봐요. 음감이 좋네 네가. 아무래도 한 10년 뒤에는 제가 이제 그 극장가에 1순위로 이렇게 돼 있지 않을까. 엠블랙과 같이 했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나라 한국 가수를 대표하는 상징하는 그런 엠블렘 같은 엠블랙이 됐으면 좋겠다. 아, 감사합니다. 네. 네. 또 저희 한류 문화 전도사로서 아시아 투어 계획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올 6월부터 아마 시작할 것 같고요. 아시아 한 7개국 정도를 저희가 투어에 나서는데요. 마지막은 이제 한국으로 장식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시아 투어 계획도 잘 이루어지시길 바라고요. 저희 독특한 연예 뉴스도 자주 놀러와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정말 고맙습니다.